네, 지금 아우디 A4 꽈트로 차주님께 지금 스마트키를 받아가지고 지금 주행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간 주행이고요. 지금 차들이 좀 많은 이면도로인데 좀 운전하기 좀 편한 한적한 곳으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꽈트로 는 여러분들도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사륜구동이라는 뜻이에요. 독일 3사가 이 사륜구동을 부르는 이름은 다 각기 다릅니다. 일단 아우디가 꽈트로라고 하고요. 벤츠는 포메틱, 그리고 BMW는 엑스드라이브라고 합니다. 과거 여러분들 혹시 아우디의 CF 중에서 스키 점프대에 아우디 꽈트로가 체인도 걸지 않고서 스키 점프대 맨 위에까지 단한 번에 쭉 올라가는 그런 광고가 있었을 거예요. 그게 말 그대로 저 사륜구동의 힘을 이렇게 보여주는 그런 CF였거든요.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겨울철에는 좀 도움이 될지 몰라도 그냥 봄, 여름, 가을에는 제가 볼 때는 좀 거기서 거기 같습니다. 자, 지금 약 경사각도 한 15도 정도 되는 오르막길이고요. 자, 저는 주행할 때 오르막, 내리막, 그리고 급정거, 그리고 과속방지턱 하는데 오르막에서는 거의 1500rpm 정도에도 충분히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제 3회 때 리뷰했었던 아반떼 AD 같은 경우는 한 2000rpm 정도 됐을 때 올라갈 때 어느 정도 힘을 받았고요. 자, 아까는 주차되어 있는 차들이 많았던 이면도로고 지금 차들이 거의 없는 이쪽에서는 저녁에 야간 드라이브하기 좀 좋은 대청댐 가는 이면도로입니다. 자, 지금 경사각도 약한 25도 정도 되는데 여기서 한번 풀악셀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풀악셀. RPM 올라가고 있고요. 2000rpm, 2300, 2400. 자, 올라가는 힘은 장난이 아닌데요. 괜히 꽈트로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흔히 아우디 하면은 혹시 아우디 엔진 좀 열어보신 분 있으세요? 아우디는 엔진이 전체적으로 좀 앞쪽에 있어요. BMW라든가 다른 차들은 이쪽 뒤쪽에 있는데 아우디의 엔진은 좀 앞쪽에 있어요. 그래서 좀 무게 배분에 있어가지고 무게 밸런스가 좀 앞쪽에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또 가뜩이나 이 아우디의 뒤에 브레이크가 별로 좀 좋은 놈이 아니에요. 힘이 좀 딸린다고 할까? 그래서 그나마 이게 코너를 돌때 사륜이기 때문에 그나마 좀 잡아줘가지고 코너 돌때 얘가 좀 흔들리거나 그렇지 않지. 제가 생각할 때는 꽈트로 아닌 일반 차종 같은 경우는 오버스티어까지는 아니어도 굉장히 좀 차체 밸런스가 좀안 좋죠. 자, 지금 저희는 대전 신탄진동에서 대청댐 가는 사람들한테 좀 알려지지 않은 그런 야간 드라이브 하기 좋은 곳을 달리고 있고요. 참고로 여기는 밤에도 낮에도 차가 거의 한 대도 안 달립니다. 자, 과속방지턱 한번 넘어 볼게요. 부드럽습니다. 부드럽고. 그런데 서스펜션은 좀 아우디 상급 모델인 아우디 6나 아니면 기타 7이나 다른 모델에 비해서는 조금 서스펜션은 좀 모자란 것 같고요. 소음은 3편에 리뷰했던 아반떼 AD보다는 좀 조용한 것 같아요. 근데 제가 항상 벤츠 S클래스만 타다가 아우디 A4 타니까 솔직히 말해서 시끄럽네요. 지금 이 정도 소음 들리는 거 보니까. 자, 일단 안전 운전을 위해서 앞에 차가 한 대도 없는 걸 확인하고 좀 밟아 보겠습니다. 지금 앞에 차가 한 대도 없어요. 자,
전면에 급브레이크 할 겁니다. 급브레이크. 자, 급브레이크. 오. 밀리지 않았어요. 이 정도 밀리지 않았고. 제가 앞에 과속 방지턱 있어서 급브레이크 한 것도 있지만은, 왜냐면 제가 벤츠 쪽 차를 좀 타서 그러는데, 벤츠는 조금 밀리는 감이 없지 않아 있긴 하거든요. 매번 제가 차를 타면 하는 테스트지만 한번 핸들링 테스트 하겠습니다. 원래 트랙에서 라버콘 놓고서 그런 다음에 해야 되는데, 여기 앞에 차가 한 대도 없기 때문에, 자. 핸들의 조향력이라든가 보건력은 좋습니다. 아우디가 한 2년 동안 말 그대로 이 디젤 게이트 때문에 국내에서 판매가 전면 금지돼서 군산 하역장에 자그마치 2년 동안 짠 바닷물 맞춰가면서 어떻게 보면 그 수모를 당했죠. 그 덕분에 2년 동안 묵혀놓은 아우디를 각 대리점에서 엄청나게 싼 프로모션으로서 풀어놓고서 또 그걸 또 좋다고 사는 소비자들도 있고, 사실 자국민을 디스하면 안 되시긴 하지만, 사실 미국이라든가 가장 큰 소비자국인 미국에서는 엄청난 보상을 해줬는데, 우리나라에서는 100만원짜리 파우치 하나 준 걸로 그냥 퉁치고 말았다고 하지만, 사실 아우디라든가 폭스바겐이 대한민국인 우리나라에서 벌어가는 돈은 상당합니다. 그런데 어떤 서비스라든가 리콜에 어떤 대응하는 모습은 좀 미국이라든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굉장히 좀 안 좋다고 생각이 들어요. 자, 여러분도 그걸 아실 거예요. 아우디를 상징하는 동그라미 4개, 하나 둘 셋 네 개는 원래 아우디가 하나의 회사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 총 4개 회사가 서로 합병을 하여 하나의 아우디 그룹, 즉 아우디 모터 그룹을 출범하면서 그것을 상징하는 의미로 동그라미가 하나, 둘, 셋, 네 개였죠. 1988년도 대한민국에 올림픽을 하던 시절에 아우디가 지나가면 좀 차에 대해서 모르던 분들이 대부분 오륜기 차 지나간다, 오륜기 아니면 올림픽 차 지나간다 그랬는데, 그건 웃자고 하는 소리고, 아우디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독일 3사, 즉 벤츠, BMW, 아우디 이 3사 중에서는 제가 꼭 벤츠를 타고 다니는 오너라서 그런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좀 흔히 유튜브라든가 아니면 기타 커뮤니티에서도 좀 한 3등? 즉 이 형제들 중에서는 좀 세 번째라고 좀 평가를 하고 있어요. 사실 벤츠가 제일 형, 그 다음에 BMW가 둘째, 아우디가 셋째 정도 되고, 아우디는 특히 젊은 20대 여성들과 30대 초중반 여성들한테 엄청난 지지를 받고 있고요. 특히 여성들 아우디 A4 좋아합니다. 물론 A6 정도까지도 좋아하고요. 물론 남자분들도 아우디 열렬하게 좋아해요. 이를테면 뭐 R8이라든가, R8은 말 그대로 완전한 슈퍼카로 갈 수는 없고, 슈퍼카는 비슷한 어떤 느낌을 받고 싶은 분들이 그런 타는 준중형 슈퍼카라고 할까요? 알파를 슈퍼카라고 할 정도는 아니고, 그냥 알파는 그냥 준형 준 스포츠카 중에 준 이제 슈퍼카 그 정도라고 생각이 들고, 저도 그동안 웬만한 슈퍼카라든가 좀 내놓으라는 그런 차들도 다 타보고 했지만은, 근데 아우디 같은 경우는 솔직히 저도 그렇게 알파리라든가, 알파는 말 그대로 이제 저 아이언맨 2에서 토니 스타크가 타고 나와가지고 더 유명해졌죠. 뭐 우리나라에서는 뭐 메카닉 출신의 드라이버인 유경욱 씨가 처음에 방송에서도 타고 나오고 그래서 사람들한테 많이 알려지기도 했지만은, 다시 아우디 A4 리뷰로 와가지고, 아우디는 최근에 페이스리프트를 통해서 좀 젊은 세대라든가 기존의 그 디젤 게이트로 많이 무너졌던 이미지를 개선하려고 지금 하고는 있지만은, 아직까지도
벤츠나 기타 BMW라든가 그런 차들보다는 조금 인지도가 좀 낮은 차라고 할 수는 있어요. 뭐 오늘 이 방송이 제가 뭐 안티 아우디라고 할까요? 아우디를 어떤 깨기 위한 그런 방송은 아니고 이건 극히 주관적인 제 어떤 느낌이고요. 그렇지만 여성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대 여성과 30대 초중반의 여성분들한테는 엄청나게 사랑을 받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엄청나게 여성들이 좋아할 것 같은 스타일이라고 생각되고요. 자, 그런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아우디 A4 같은 경우는 뭐랄까 운전자 측면에서는 운전하기 좀 편하고 좀 펀 드라이빙을 즐길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뒷좌석에 좀 앉아봤을 때 이 레그룸이, 우리가 흔히 뭐 레그룸을 주먹 하나다 두 개다 세 개다 뭐 그런 식으로 앞에 어떤 공간을 측정을 하는데, 제가 키가 178인데 저 딱 앉았을 때 무릎 완전히 닿았어요. 그러니까 좀 저보다 키가 더 크신 한 180 정도 되시는 분들은 제가 볼 때는 굉장히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들어요. 그리고 헤드룸,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178인데 거의 다요. 여기 보면은 제가 178인 제가 다할 정도면 키가 180 이상이신 분들은 좀 불편할 것 같기도 하고, 헤드룸도 그렇고 그 다음에 트렁크도 봤는데 좀 굉장히 좁고, 물론 버전 자체가 A4니까 어떤 배기량하고는 상관없이 바디 자체가 소형 바디잖아요. 그러니까 A6나 아니면 A7이나 아니면 기타 다른 이제 상위 프리미엄 모델하고 비교를 하면 안 되죠. 단지 그냥 말 그대로 아우디 이 버전은 말 그대로 그냥 한 5천만원 정도 선에서 그냥 뭐랄까 외제차의 감성을 좀 느끼고 싶은 그런 분들이 선호하는 그런 차 같고요. 그런데 또 그 가격이면 저 같으면 프로모션 사실 왜 그러냐면 올 초에도 그랬고 아우디가 거의 50% 가까이 이 프로모션을 했어요. 왜냐면 전국에 있는 아우디 매장에서 웬만하면, 우리가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아우디 매장에 가서 2천만원 이상 못 깎으면 그건 어디 가서 호구란 얘기를 했어요. 아우디는 사실 평상시에도 1천만원씩은 프로모션을 해줘요. 그렇기 때문에 거의 이 차가 신차 가격은 한 5천 얼마 정도 되지만 프로모션 받고 뭐 하면 한 3천 정도면 사고 남는다고요. 그래서 그 가격적인 메리트 때문에 지금 젊은 층이라든가 여성층들이 많이 선호하고 타고 했던 거고,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BMW 같은 동급이라고 할 수 있는 뭐 BMW에서는 뭐 이를테면 3시리즈일 것이고 벤츠에서는 뭐 C클래스일 건데, 그쪽은 BMW는 작년에 파이어카 말 그대로 불나는 차 그 논란 때문에 BMW는 아무리 못해줘도 한 1,000만원까지는 프로모션 하거든요. 거기에다가 좀만 있으면 연말이잖아요. 좀만 있으면 연말이어가지고 연말에는 해를 바뀌면 그 차의 연식이 또 바뀌기 때문에, 그래서 보통 그때쯤에 이제 저 또 해 넘기지 않으려고 각 대리점에서 밀어내기 식으로 해서 프로모션 좀 해줄 거고, 가장 프로모션 안 해주는 쪽은 벤츠예요. 벤츠는 보통 대리점 가면 거의 프로모션 없고, 보통, 그런데 그건 좀 알아두시면 좋아요. 외제차에 처음 입문하시려는 분들한테 좀 생소한 푸조라든가 아니면 뭐 사람들한테 많이 알려지지 않은 뭐 포드라든가 일반적으로 대리점 같은 거 별로 없는 그런 차들은 좀 권하고 싶지 않고요. 보통 봤을 때 전반적으로 봤을 때 그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팔린 차를 그 첫 차로 하도록 하세요. 이를테면 지금 길거리에 돌아다니면은 과거 강남 택시라고 한 것처럼 보통 길거리에서 가장 많이 보이는 차 중에 하나가 BMW 520D잖아요. BMW 520D도 그렇고
뭐 벤츠 같은 경우는 E클래스 굉장히 많이 팔렸잖아요. 물론 아우디도 A4도 많이 팔리고 했지만 그런 차들은 솔직히 고장이 나도 부품도 잘 구할 수 있고, 그런 다음에 뭐 꼭 어덜트가 남았을 때는 정식 서비스 센터를 가면 되지만, 이 어덜트가 끝나가지고 정식 서비스 센터에 가면 엄청나게 비싸니까 일반 자기 단골로 다니고 있는 외제차 손볼 수 있는 그런 메케닉이 있는 정비센터에 갔을 때도 그렇지만은, 기본적으로 외제차 수리에는 세 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째는 정품, 여기서 말하는 뭐 벤츠나 아우디나 BMW의 정식 부품을 가지고 와서 고치는 게 있고, 얼추 공임은 같다고 보시면 돼요. 공임은 참고로 공임은 여러분들 어디 외제차라든가 그런 데 가서 우리가 하는 눈탱이라고 하죠. 눈탱이 안 맞으시려면 한 가지 말씀드린다고 한다면, 가장 적절한 공임은 시간당 7만원이에요. 그러니까 이 작업이 뭐 1시간이면 끝날 것 같다. 그럼 거기서 7만원이면 되는 거고, 뭐 3시간이다. 그럼 7321에서 한 21만원 정도가 되는 거예요. 자,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정품을 쓰는 거. 두 번째는 우리가 대체될 수 있는 B품이 있어요. 이를테면 독일사 같은 경우는 밀레 같은 그런 말 그대로 독일 현지에서 일종의 B품이라고 하긴 좀 못하지만 그런 제품을 생산하는 회사들이 있고 훨씬 싸요. 밀레 같은 게. 참고로 밀레는 그 국내에 많이 대리점들이 있어요. 정비 및 그런 걸 하는 업체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체 부품을 이렇게 생산하는 회사고 밀레.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말 그대로 재생. 그 다음에 약간 사이드지만 폐차장에서 부품 구하는 거.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발품을 많이 팔아야 되고요. 카센터 사장님하고도 많이 친해져야 되고, 스스로도 그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폐차장에서도 그렇지만 부품도 많이 구할 수도 있고 해야 되고, 일단 본인이 차에 대해서 많이 잘 알아야 돼요. 자, 다시 아우디 A4 오늘 시승 마치면서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아우디 A4 꽈트로 차량 지금 주행 및 전반적으로 아우디 A4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결론 내리자면 아까 전반적으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여성스럽게 여성을 위한 차다. 우리가 흔히 BM을 남성적인 차라고 한다면 그냥 아우디 말 그대로 그냥 여성적인 차다. 그래서 20대 후반이나 30대 초중반에 어떤 커리우먼들이 운전하기 딱 좋은 그런 차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뭐 전반적으로 그냥 황장군 저에 있어가지고 그냥 제가 볼 때는 저는 선택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냥 하여튼 오늘 아우디 A4의 리뷰는 이걸로 마치도록 하고요. 제 리뷰가 좋았다고, 그리고 저의 어떤 이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좋아요, 댓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다음번 차는 또 더 여러분들이 생각지도 못한 그런 차로 좀 돌아올 거고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리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안녕히 계시고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녕히 계십시오.